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54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일반인들과는 달리 상당히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굴곡진 삶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미국 철학자이며 시인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한 명언입니다.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인생을 즐길 수 없게 된다. 도덕 그 이상을 목표로 하라.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 목적 있는 선함을 가져라.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남자분은 2013년도 금전적인 문서 사기로 5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시다 나오셔서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되는 게 없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습니다. 첫 부인하고 일찍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헤어져 살다가 두 번째 아이 둘 있는 여자와 동거 중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도 떠나버리고 지금은 세 번째 여자와 동거 중인데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인테리어 개통입니다. 이분이 언제쯤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소개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굴곡진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54세고요. 2013년 계사년에 사기로 5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계사년이면은 이분이 정축일주니까 천간이 정계충이 될 때, 그때 사기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계사년이면 천간은 정계충이 되고 지지는 지금 기신인 화기운이 들어온 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번째 여자와 동거 중이고요. 그러니까 여자 운도 없다고 봐야죠. 인테리어 개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오년 정유월 정축일 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이 6개고 양이 2개입니다. 음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볼수 있죠. 화기운이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5개나 돼요. 그리고 토기운 하나, 금기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에서 봤을 때 빨간색 화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막 사주가 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화도 잘 내요. 화도 잘 내고 한번 화나면 무서운 경우가 많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분처럼 화기운이 이렇게 5개나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라는 게 뜨거운 정열을 나타내니까 내 가슴에 정열이 불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꼭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 봐야지. 그런 강한 의욕이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화기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열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처럼 5개나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오행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화기운이 전부 비견겁재란 말이에요. 비견겁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고집도 아주 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다혈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 생활은 당연히 힘들고,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밑에 삼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화하고 유금하고 축토가 사유축 삼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성운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럼 재성운이라는 게 뭐죠? 돈하고 여자를 나타냅니다. 일단 이분은 여자로 봤을 때 여자가 많은 거니까 지금 세 번째 여자와 동거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여자를 계속 만나긴 만나요. 처음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애둘 딸린 여자와 같이 살다가 교도소 들어가니까 여자가 떠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5년간 복역했으면 2018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13, 14, 15, 16, 17. 17년도에 나왔나요? 그런데 또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만나죠. 이 사주에 보면 재성운이 많으니까 여자를 계속 만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게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왜냐하면 재성운이 강하잖아요. 사주가 화기운이 넘치면서 뜨거운 정열이 넘쳐나면서 재성운이 강해요. 재성운이 강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잔머리도 잘 쓰고. 지금 이것이 사유축이 되면서 재성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지 하나에 있는 이 목기운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니까. 그럼 재성운이 이렇게 강해지면 인성운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대한 그 욕구, 이런 것이 매우 강해진다고 볼수 있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뭘로 들어갔죠? 뭐 폭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기로 들어갔습니다. 금융 사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잔머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재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재밌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나쁜 쪽으로 나타날 때에는 금융 사기 같은 이런 안 좋은 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분이 그러면 5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 사주에 봤을 때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없잖아요. 수기운이. 관성운이 없잖아요. 관이 뭔데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도덕관념, 이런 것을 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세상에는 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키면서 살아야 될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구속이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저녁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구속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관이에요. 관이라는 것은요, 꼭 있어야 돼요.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절도가 있고, 사람이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이분한테는 관성운이 없어요. 그러면 관성운이 만약에 이분한테 한두 개 정도 있었다면 교도소에 안 들어갔겠죠. 사람들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 이런 도덕관념이 강하게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기 같은 거안 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성운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는 그런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게 약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보더라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사주에 다 나와 있죠. 화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서 나를 잡아주는 관성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재성운은 아주 강해갖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돈에 대한 욕망도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지금 54살인데,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운이 이민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이민대운 자체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주는요, 목화가 기신이라고 봐야 되고, 화기운이 가장 안 좋고,
그리고 금기운도 지금 너무 강하니까 금기운도 별로라고 봐야 되고, 이 사주는 수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올 때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요. 48세 이민대운 자체가 나쁜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운이 좋아도 어때요? 자기가 오바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 사기치고 뭐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대운이 좋으니까 무조건 하는 일이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이건 좀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봐야죠. 사람들한테 사기칠 정도로 그렇게 교도소 들어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뭐 대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사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일단은 이분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나이가 이제 54세인데,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1년 후는 비교적 괜찮아요. 그리고 월운을 봤을 때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미토가 들어올 때, 지지가 충하는 미토가 들어올 때가 안 좋고, 그리고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안 좋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7월달 신미월 이때가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낫다고 봐야죠. 전반기에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운은 어때요? 78세 을사대운, 88세 병호대운. 이때 어때요? 화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년운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실하게 일확천금 같은 거 노리지 말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 사기치는 이런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분의 말년운은 상당히 불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늙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는데, 74세인가요? 75세인가요? 그 이하는 노인으로 생각을 안 한답니다. 지금 이분이 말년운에 있어서 그 화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58세 계묘대운 같은 경우도 계수가 들어올 때 이분이 1년운에서도 교도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묘대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4년 동안 이분이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일단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